안녕하세요, 문여사입니다. 오늘 소비자원 발표에서 어린이 샌들에서 불임 유발하는 물질 최대 342배 초과 검출됐다고 뉴스 기사 봐서요. 그것 때문에 어린이 샌들에서 안전 기준에 부적합한 게 나왔다는 게 저는 너무 개인적으로 유감함으로써 좀 너무 안타까운 일인 것 같아요. 일단 제조업체랑 검출 부위 말씀해드리면 제이스망에서 나온 깔창, 그리고 태극 아동화에서 나온 징 샌들에서 큐빅 장식, 슈플레이스 큐빅 옆에 리본, 샌들의 옆에 리본에서 나왔고, 그리고 제일 심한 게 이 월드컵 블로퍼 키즈라는 LUT에서 만든 회사의 건데요. 밴드랑 깔창에서 거의 342배 나왔죠. 굉장히 많이 나온 건데요. 문제가 되는 이 프탈레틱의 가소제는 예전부터 좀 이런 이슈가 좀 많이 있었던 성분인데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그 불임이라든지 조산이라든지 성조숙증 같은 그런 생식기에 관련된 그런 문제들을 유발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이게 뭐냐면은 그 PVC 같은 플라스틱 제품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첨가제거든요. 예전에, 그러니까 올해 초에 전기장판, 혹은 전기 매트에서 비슷한 이슈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매트 위에 아무것도 깔지 않고 그냥 자면 안 된다. 코팅이 안 돼 있어서 뭐를 꼭 깔아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 있었고, 그리고 작년에 또 우리가 운동할 때 쉽게 사서 쓰는 요가 매트 같은 거, 요가 매트도 그런 이슈가 있었어요. 근데 요가 매트도 역시 우리가 맨 손 그리고 맨 바닥에 하고 피부의 접촉면이 넓기 때문에 우리가 운동을 할 때 땀을 흘리거나 열이 많이 배출되면 변형의 가능성이나 그 노출 우려가 높아서 안전성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요가 매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친환경 제품이라고 걸어놨는데도 문제가 되는 제품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 겁니까? 제가 바로 며칠 전에 라돈 검출 문제에 대해서 실제로 수치 검사를 해서 올렸던 결과 측정을 했던 게 있었는데 지금 또 이런 문제가 터졌습니다. 안타까운데요. 아무튼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어린이 샌들을 20가지 정도 조사를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유해 물질이나 안정성, 그리고 표시 실태를 조사했다고 해요. 그래서 20개 중에서 4개 제품이 안전 기준을 초과해서 프탈레이틱의 가소제랑 납이 검출됐다고 하네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프탈레틱의 가소제는 그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분류가 되고 있어서 남자아이들의 경우 정자수를 감소시키고 여자아이들의 경우 불임, 조산 이런 위험한 것들, 생식 기능에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국제암연구소에서는 이것들이 발암물질이 있다고 분류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사용할 때는 주의가 굉장히 필요하죠. 가급적이면 사용을 안 하는 게 좋은데 대부분의 플라스틱이나 비닐 제품에 첨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쓰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 샌들이 발견된 업체는 그 소비자원에서 자발적 시정을 권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업체에서는 대부분 다 회수를 해서 즉각 조치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애들은 사실 어른들보다 유해 물질의 노출에 대해서 훨씬 더 민감하잖아요. 그리고 샌들도 역시 맨발로 때로는 장시간 하루 종일 신을 수 있기 때문에 피부와 바로 접촉이 되는 부위여서 노출이 좀 많이 되죠. 그래서 국가에서도 애들 샌들에 대해서 표시나 관리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전하게 하는 거는 KC 마크라든지 그런 표시 사항이 온전하게 잘 돼 있는 제품을 선택하는 게 좋은데요. 이런 환경 호르몬을 피하는 방법은 이런 영어나 숫자가 있는 마크를 반드시 확인을 해보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를테면 뭐 비닐 제품이나 플라스틱 제품에는 이렇게 삼각형 모양 안에 어떤 영어와 숫자로 이런 게 표시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가장 흔한 게 이제 페트병 뚜껑에 있는 그런 뚜껑도 플라스틱 소재인데 이건 역시 표시가 돼 있어요. 이것의 숫자는 예를 들면 1이나 2로 표시가 돼 있는데 아주 극소량이라고 그래서 안전하다는 표시거든요. 하지만
극소량이지만 매일 반복적으로 사용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재활용 절대 하지 말고 꼭 한 번만 활용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숫자 4번, 5번은 대체로 양호하다, 양호한 상태다. 그런 거는 뭐 우리가 흔하게 주방에서 쓰는 비닐 장갑이라든지 플라스틱 컵, 아니면 아이들 자주 먹는 요거트에 있는 그런 용기, 아니면 뭐 저렴하게 판매하는 플라스틱 반찬 용기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은 대체로 양호하다고 표시가 되어 있기는 하나, 역시 반찬을 장시간 넣어두는 거는 자제하는 게 좋겠죠. 주의해야 될 거는 3번, 6번, 7번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우리가 제일 많이 하고 있는 큰 실수는 커피 믹스 봉지, 비닐 있잖아요. 그거 이렇게 커피 해가지고 종이컵에 넣고 뜨거운 물 타서 막 젓잖아요. 이거 절대 안 되는 거. 우리가 그냥 환경으로만 먹겠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이거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인 거죠. 왜냐면은 뜨거운 물질에 플라스틱이 닿으면 몸을 교란시켜서 호르몬의 이상이나 기능을 장애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음식을 통해서 그거를 잘 배출하는 방법이 있다고도 하는데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는 사실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뭐 비타민이나 식이섬유, 아미노산 같은 영양소를 충분히 먹으면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밖에 뭐 버섯, 알로에, 콩나물, 현미, 녹차, 미역 이런 것들이 좋다고 하고요. 그리고 미역은 환경호르몬뿐만 아니라 중금속 같은 것도 배출하고 발암물질을 흡수해서 몸 밖으로 보내준다고 하니까 미역국이나 뭐 미역 관련된 걸 좀 많이 먹으면 좋을 것 같고 평소에도 커피 대신 녹차를 마시면 좋을 것 같고 좀 식습관을 평소에 바꿔가면서 관리를 해주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게 그 햇반 같은 플라스틱 용기를 전자레인지에 넣고 많이 돌려서 먹잖아요. 저 전자레인지랑 광포업은 진짜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번 일을 통해서 아 조금 주의를 하고 사용을 줄여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원래는 전기밥통 오래 코드 꽂아놓으면 전기세 많이 나올까봐 락앤락에 다 덜어서 냉동 보관해놨다가 먹기 전에 그 전자레인지에 해동해가지고 먹었거든요. 네,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친환경 마크나 그런 마크들을 꼭 확인해서 환경 호르몬으로부터 조금은 더 안전한 제품을 사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리콜 정보나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필요하시면 저한테 댓글 주시면 제가 링크를 남길 텐데 사업자명, 모델명, 제품명, 그리고 날짜 이런 것들을 모두 다 확인할 수 있더라고요. 최근에 문제가 되었던 파크론 매트라든지 뭐 심지어 삼성전자 것도 있고 이케아 것도 있고 유명 브랜드나 국내외 해외 브랜드까지 다 나오거든요. 어떤 식으로 문제가 됐고 어떤 사고가 있었고 어떤 권고 명령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할 건지 아니면 직접 해야 되고 권고를 내렸는지 이런 것까지 아주 디테일하게 나와있기 때문에 구매하시기 전에 한 번쯤 검색을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될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됐는데 앞으로는 이거를 좀 검색을 해서 구매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오늘은 아기 샌들에서 문제가 되었던 유해물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나오는 환경호르몬으로부터 조금은 안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고요. 그리고 같이 섭취하는 좋은 음식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좋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링크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 주시면 제가 링크 남겨드릴게요. 그럼 다음에는 더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안녕.